집단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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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발병 원인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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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먹어린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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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정문 앞 상황입니다. 지난달 피해자 모임에 50대 가장이 분신을 한 게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론은? 포털에선 에버그린 피해자 모임 카페까지 생겼고요. 분신 사건 이후 일주일간 회원수가 2천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2천 명? 검찰 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자는 말도 있고요. 법무팀, 아직 문제 없지? 예. 대충 얘기할 거야! 국회에선 집단소송법 논의가 된다던데 그거 통과되면 우리한테 치명적인 거 아니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니? 에버그린 주성분인 TH5의 유해성 입증이 안 되면 그만인데 집단 발병과 우리 제품과는 상관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만 도출해내면 됩니다. 도출? 국내 손꼽히는 연구소 쪽은 전부 우리 선이 닿는 인사들입니다. 연구 결과는 표본 만들기 나름인데 결과 만들어내기로는 그쪽 교수들 베테랑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에버그린 라인이 계속 생산을 하면 피해자가 또 나올 텐데 에버그린을 길게 잡고 서서히 접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말이 쉽지. 브랜드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생각 안 하나? 브랜드 리뉴얼해. 네이밍 다시 하고. 예? 포장, 라벨, 브랜드 로고 싹 다 바꿔. 에버그린 생각도 안 나게. 생산 공정, 내용물, 용기 핵심이 되는 걸 건드리지 말고. 최소 비용! 알잖아. 예.